예. 이번에 그 갓꽃의 연주는 요 A키로 했습니다. A키. 예, A키로 했는데 보통 이제 하모니카를 잘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연주를 하려면은 하모니카가 각 키마다 또 있어야 되겠지요. 예를 들어서 뭐 샵도 있어야 되고 또 F샵 마이너라고 하는 그런 단조의 하모니카도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하모니카가 보통 한 15개, 20개는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하모니카가 한 이렇게 그한 30개 정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하모니카는 뭐 트레몰로 하모니카뿐만 아니고 또 코드 하모니카나 또이 베이스 하모니카 이런 것도 또 가지고 있어서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연주하면은 아주 참 재미가 많습니다.